한채아는 임신한 상태로 신혼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. 박술려 한복 디자이너가 결혼식을 올린 배우 한채아의 한복 자태를 공개했다. 박술려는 6일 자신의 SNS에 참 멋진 차세찌 신랑. 아름답고 예쁘고 지혜로운 배우. 한채아 신부 혼인 잔치날. 신랑 신부는 물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까지 양측 모두 모두 한복을 갖춰 입었습니다. 이 훌륭한 결혼식에 박술려 한복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. 이어 평생 기억 속에 길이 길이 남을 멋진 결혼식.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두 손 모아 빕니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에서 한채아는 새 신부답게 하얀색 한복에 족두리를 착용하고 고운 자태를 뽐냈다. 동영상에서 한채아가 사인을 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한채아의 왼쪽 손 네 번째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눈길을 끈다. 한채아와 차세찌는 이날 오후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. 두 사람은 1년 2개월여의 공개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. 한채아는 임신한 상태로 신혼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.